내일 아침에 관장을 해야 돼요. 야야. 난 낯익은 얼굴들이야. 바로 빵을 왜 때리시죠? 내가 그 선배니까. 아 그래요. 야 오늘 좀 심상치 않는 친구들이 와가지고. 야야. 예, 다 개그맨 분들입니다. 굉장히 핫한 친구들이에요. 이 친구들. 자세히 한번 봐보세요. 어디서 버스 많이 본 것 같잖아요. 그죠? 토리 젤라. 자 그러면 오늘 이 친구들 컨셉이 바로 국내 최고의 라이어를 찾습니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어요. 미션하면 배우는 장소. 출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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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신소 용신소 출석부 출석부. 안녕하세요. 지구에서 거짓말을 제일 잘하는 개그맨. 예. 이름은 박한별입니다. 나이는 21살. 여자친구는 14명 정도 있고. 안녕하세요. 저는 MBC 19기 공채 개그우먼이고요. 현재 정말 유튜브를 다작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개그우먼 현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개그맨 김한석입니다. 원래 중동 출신이고요. 이번에 귀화를 막 해가지고 이제 한국 사람 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SBS 개그우먼 1, 2, 3, 4, 5, 6, 해리 구혜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영등포 궤도 루팡 박강빈입니다. 아, 나보다 더 가네. 제 방금 이거 두 개 훔쳤거든요. 아. 용신소 물건 제가 두 개 갖고 갑니다, 이거. 둘이 이거 남매인 줄 알더라고요. 진짜요? 자, 안 보이게, 안 보이게. 라이어 게임 주제는? 제가 한 번 더 속도를 갈게요. 한 개씩 가져가십시오. 네. 네, 한 번 맡아주세요. 오. 아, 잠깐만. 진짜 용기가. 저 우리 두 번째 냄새 맡아주실래요? 아! 오! 후후! 야. 용기가. 코 풀고 와요. 예. 비염 있어요? 살짝 있는데 냄새 맡았습니다. 아, 괜찮아요? 예, 예. 다들 거짓말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솔직히 이렇게만 해도 냄새가 나거든요? 네. 그 다음 우리 다섯 번째. 네, 네. 오. 야, 5번 확실히 걸렸어. 5번. 자, 한번 마셔보세요. 우와! 잠깐만요. 어디서 저런 연기를, 잠깐만요. 변태이신가요? 아니, 시켜놓은 게 왜 변태라고? 뭐 뜨거워요? 식초가 타 있어서. 아, 그래요? 와, 와인샷을 배고프세요? 다 먹었어. 지금 다리 쪽이 조금 녹는 것 같은데. 바로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이라고? 자, 1번 식혜다. 1번 식혜. 1번 식초 식혜라고. 1번이 5번. 1번, 5번, 1번, 1번, 3번도 간혹가다 한번 있고 1번도 왔네. 1번, 1번 나와주세요. 오~ 몸이 약산성으로 당신은 라이어가 맞습니까? 다 먹었습니다. 맞습니다! 야, 맞췄어. 와. 아, 좋아. 자, 다음 주세요. 이 사람들 중에 매운 걸 먹은 사람만 찾으면 돼요. 냄새 맡고. 우유예요. 네. 우유입니다. 저기 연기가 너무 기계식으로 나왔어. 이미 먹을 때부터 기침 바로 들어간다. 먹지도 않았는데. 아, 딴 거예요, 제가. 저 매운 걸 정말 잘 먹습니다. 아, 그래요? 캡사이신 우유 굉장히 맛있어요. 이거 출시할 필요 있어요. 아, 그래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1번 연기래. 아, 네, 그러니까. 먹을만 하세요? 아, 먹을만 하다고? 네네. 생각보다 맛있습니다. 네. 저는 솔직히 흰 우유를 아예 못 먹습니다. 그래, 입이 보지도 않고. 한 번도 아니야. 임신. 잠깐만, 근데. 우와, 진짜 맛있습니다. 조금만 더 드시면 안 돼요, 이거. 아, 이게 다 땀나는 거 보여요, 여러분? 개그. 100점인데? 너무 조금 드시는데, 네 번째. 더 마,
하실까요? 아, 아니요, 됐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자, 갑니다. 자, 이제 자, 야, 몇 번? 아, 매운 게 끝에 좀 올라오긴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끝에 좀 살짝. 아, 1번, 1번. 힘든 연기. 우유가 안 준다, 우유가 안 준다. 몇 번, 몇 번이 맞지, 설마 몇 번이? 우유를 못 먹습니다. 1번, 1번, 1번. 아, 여러분, 땀 난다니까요. 1번, 4번이라니까요. 1번 나오세요. 이 뱃속에 식초 들어가고 캡사이신 들어가면 내일 아침에 관장을 해야 돼요. 의사 선생님이 장갑 끼고 손으로 밑에 집어 넣어가지고 당신은 라이어가 맞습니까? 잠깐 한번 잠시 한번 바깥에서 러브샷 한번 합시다. 아, 뭐 지금 이미 관장 한 상태인가 봐요. 보여드릴게요. 아! 아! 야야야 땀이 옆에서 봤는데 막 장난 아니야. 여기 식초에 캡사이신 이게 뭐야 이게. 자, 나 출연료 더 줘요. 실비 들어오셨어요? 아, 들어왔어요. 다행히 들어왔습니다. 아니 기침이 나온다니까 진짜. 와, 그러면은 연기. 오, 와, 이걸 어떻게 먹었어 이거를? 그니까 아, 그게 투명한 거 누르는 거 그거 좀 사주세요. 아, 진짜. 자, 다음 5라운드 주세요. 자, 각자 마음에 드는 박스 앞으로 가주세요. 박스를 들어주세요. 자, 아, 야, 잠깐만, 저기 이분 2연타 오시겠는데? 아우, 야, 이렇게, 아, 이렇게 무거운 걸, 무거운 거 들고 있는 사람 찾는 거예요. 연기가 장난이 아니네. 1번 티나요. 벌써 1번 걸렸어요. 네, 1번. 아, 잠깐만. 오. 네. 오. 진짜. 오, 뭐야. 야, 연기야, 뭐야. 진짜 무거워요. 진짜 무거운 거 같아. 와, 진짜 연기 장난 아니네. 쉽게 올린 것 같은데? 자, 4번은 조용히 집으로 가세요. 어지러워. 자, 몇 번 할까? 몇 번? 야, 얘들아, 몇 번? 3번? 5번? 3번? 오, 너무 무거워. 2번? 3번? 2번? 2번? 3번? 오케이, 3번 앞으로 나와주세요. 3번 맞아? 오케이. 자, 당신은 라이어가 맞습니까? 저는 아니지롱. 야, 똘마라, 에어컨 틀어. 이겁니다. 아, 이거예요? 네. 야, 연기 기가 막히게 하네. 예, 오케이, 알았어요. 들어가세요, 이제. 와. 야, 잠깐만. 아. 자, 마지막 라운드 주세요. 짧은 시간에 다이소 가서 많이 사왔구나, 진짜. 이번에 할 것 같은데요? 저기, 집으로 이제 가실래요? 아니, 더 하실래요? 요거는 저희가 이제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아이코스 하나 피고 오면 안 돼요? 정해진 시간이 있어서. 아, 네네. 아. 자, 오케이. 자, 들어가 주세요. 너무너무 참다가 공상 걸릴 수 있어요. 자기가 마저 얘기하세요. 드릴게요. 얼음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찾는 겁니다. 오, 요즘에 그 어떻게 지내신가요? 예? 어떻게 지내세요? 유튜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부러 참 연기 자체가. 아니, 진짜로. 예. 아, 괜찮아요? 진짜입니다. 예. 아, 애착하고 사랑했던 연기가 혹시 있나요? 제가 나왔던? 나왔던 거 중에. 사랑해요, 꼬레야? 그 어떤 거 살짝 보여주세요. 아, 영수님! 아, 영수님! 알았어요. 영수님! 세상 사람. 자, 우리 5번님. 개인기 한번 보여주세요. 개인기. 비트박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기. 추하는 원숭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펜트하우스의 나이규, 오랜만이다, 쥐단테! 안녕하십니까, 쥐양력입니다. 저는 김용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마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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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두레이커! 서인우 순서대로 번호를 불러주세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예, 다리 한번 찍어주세요. 다리. 2번? 2번이 맞네? 몇 번? 2번? 2번 나와주세요. 저요? 자, 2번. 잠깐만요, 가만히 계세요. 왜? 잠깐만, 다리가 깨졌어요! 잠깐만, 다리가 깨졌는데, 안 아파요? 뭐 했어요? 아니요, 잠깐만. 아, 감각이 없어졌네, 감각이. 네, 네. 감각이 없어진 거야. 미쳤어요! 진짜. 라이어가 맞습니까? 저는 라이어가 맞습니다! 진짜 맞았어, 진짜!
진짜 차가워 어떻게 참았어? 이제는 구독과 좋아요. 소감 좀 우리 5분부터 말씀해 주실래요? 아 너무 재미있게 오늘 촬영했고요. 이 정도면 저희 뭐 고정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오늘 정말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최고였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행복했고요. 그리고 쿠폰 받으신 분 저한테 인스타 DM으로 하나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용명 선배님과 같이 이렇게 해서 저 영광이었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엑스맨 도대웅 씨. 일단 좋은 경험이었고요. 네네. 저는 앞으로 살면서 이제 치킨, 계란 이런 건 절대 먹지 않겠습니다. 계속 비린내가 내려와요. 아 그래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우리 개그맨의 찐 텐션이에요. 이분들 앞으로 정말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또 이렇게 산속까지 찾아와 주신 우리 다섯 명 개그맨 오르배들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다음에 또 나와주세요. 너무 수고했어요. 너무 수고했어요. 아,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 와주라. 천냥이야. 잡. 구독과 알림 설정을 꼭 해주면 좋겠어. 구독 알림 설정. 구독 알림 설정.